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희 장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역사에도 기록이 되었고 또 우리 또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구약 성서에 자세하게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매우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다가 거슬러 내려오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고레스 대왕이라는 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의 때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난 얘기를 우리 아주 그 릴렉스하고 캐주얼한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때 시대의 이야기 시대의 그 이슬람 중동 지방의 그 현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이 통일 왕국에서 분열됐죠. 분열이 돼가지고 BC 722년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고 아수리아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남유다가 BC 586년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벨론은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수리아를 정복하고 바벨론이 신흥 그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포로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렇죠? 자, 포로를 데려가서 포로가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로 귀환이 역시 또 1차, 2차, 3차. 1차 때는 이제 수룹바빌을 리더로 해서 여러분 잘 아는 학계와 스카랴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이제 그 포로들이 잡혀와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이제 에즈라라는 그 분이 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3차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느헤미야가 왔죠. 또 느헤미야는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말라기를 데리고 와서 같이 협력해서 이제 성벽을 이루는 그런 바로 고시대 때입니다. 고시대보다 조금 이제 귀환할 때 그 전 시대니까 조금 더 빠른 시대가 되겠죠. 자, 그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북쪽에는 아주 그 마이티한 그 바빌론이라는 신흥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중앙에는 이제 메대라고 하는 메대 페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메대 페사라는 것은 메대와 페사는 사실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근데 메대가 있었어요. 여기 위에는 바빌론이 있었고 요 중앙에는 메대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그 동남쪽에는 그 메데파사 하는 파사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파사는 메대의 속국이었고 조그마한 지방 자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데파사라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는 파사, 페르시아가 힘을 키워서 메대를 멸망하고 바빌론도 멸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얘기할 때는 제일 위에는 바빌론이 있고요. 중앙에는 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쪽에 그 동북쪽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리디아라는 나라가 아주 막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리디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헤라클레스 알죠? 헤라클레스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백그라운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헤라클레스 왕조인 리디아 왕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리디아 왕국에 칸타울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 역사에도 이제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자주 인용이 되고 비유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때 이제 칸타울레스라는 왕이
왕비가 있었습니다. 자,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굉장히 이쁘고 아주 몸매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칸타울레스 왕이 아주 좀 바보스러운 왕이었던가 봐요. 이 왕이 자기 왕비의 몸매를 자기만 보니까 너무나 이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이걸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근데 뭐 왕 체면도 있고 자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비의 몸을 다른 하인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칸타울레스 왕은 왕한테는 기게스라고 하는 그 경호원 겸 신복 그 수하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이제 이 칸타울레스 왕의 마음에 들게끔 이제 신복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어느 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게스야. 그러니까 이제 기게스가 왜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왕으로서 너한테 명을 하노니 네가 오늘 밤에 왕후가 이제 그 침실로 들기 전에는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 그럽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이제 옷을 완전히 이제 벗고서 잠옷을 입을 때에 네가 몰래 숨어서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봐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기계수는 어떻게 그거를 오케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왕이 처음에는 아니야 괜찮아 하다가 나중에는 강권력으로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이제 그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수는 어떤 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날을 정해서 기게스가 몰래 그 침실 바로 옆에 몰래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이 되니까 이 왕비가 옷을 벗고서 잠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옷을 벗는데 그것을 이제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의 특히 여자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이 왕비가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서 이렇게 딱 봤는데 기게스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가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이 왕비가 기게스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기게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기게스 듣거라. 왕후가 왕을 제외한 어떤 사람한테도 몸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왕이 아닌 어떤 사람도 나의 육체를 볼 수는 없는 거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 죄를 뒤집어쓰고 네가 죽든지 네가 안 죽으려면 네가 왕을 죽여라. 그렇게 이제 옵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기게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 이거는 뭐 팔자에도 없는 그냥 왕의 말을 한번 들었다가 뭐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나이답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죽음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왕을 죽이고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목숨이 아까워요. 그래서 왕후한테 가서 내가 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후가 그러면은 나의 지시에 따르라 하고서 이제 그 왕이 언제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 기게스가 그 왕을 죽입니다. 왕을 죽이고 그 왕후랑 결혼해가지고 이 헤라클레스 왕조의 새로운 가게의 시조가 돼버렸어요. 자, 그게 이제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서 이제 몇 세대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레스 가게에서 이 기게스 왕조가 이제 시작된 거죠. 몇 대가 흘렀는데 그때 이제 알리아테스라는 왕이 이제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조의 마지막 두 번째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아들이 크로이소스라는 유명한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메데라는 데 중앙에 메데라는 나라가 그때 번창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메데라는 나라에 그 왕이 있었는데요. 그 아스티아게스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버지가 바로 지금 말하는 그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데 그
아스티아게스 왕의 아버지 되는 왕이, 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왕이, 그 왕과 이 알리아테스라고 하는 그 리디아 왕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메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에 이 리디아가 관련됐다. 그래가지고 리디아와 메대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디아 그왕 알리아테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곧 이어서 이제 자기를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나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마침 그 딸이 있었어요. 그 알리아테스의 크로이서스라는 아들 말고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딸 이름이 만다나입니다. 만다네, 만다네. 그 만다네 공주를 정략적으로 이 메대로 보내가지고 그 메대 왕의 아들인 아스티아게스 왕자랑 결혼을 시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만다네가 공주가 아니라 만다네 공주의 이제 그 어머니가 되는데 그분이랑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와 그 리디아 그 알리아테스 왕의 딸인 공주와 결혼해서 난딸 이름이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린 만다네 공주입니다. 자, 이제 만다네 공주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만다네 공주가 아주 심상치 않아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당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다네 공주가 뭐 소녀 시절을 한 열몇 살 정도 됐겠죠. 그런데 꿈을 꾸는데 아버지한테 아스티아게스 왕한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꿈을 꿨는데 밤에 오줌을 쌌는데 그 오줌이 온 도시, 우리나라 도시를 덮었어. 여러분, 이거 누구 꿈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 그 얘기에도 그런 꿈꾼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 그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상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자기 그 술사들을 불러놓고서 이제 꿈 얘기를 합니다. 만다네 공주 꿈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 그랬더니, 술사들이 전부가 동의하기를, 이것은 만다네 공주의 씨에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는 것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원래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 왕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죠. 이 공주밖에 없었죠. 만단의 공주밖에. 자, 왕자가 곧 생길 텐데 그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만다네 공주에서 난 자기의 손주가 왕자를 제치고 이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술사들의 그 recommendation을 들어서 메대에 있는 유능한 왕자 집안에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사라고 해가지고 메대 파사 말씀드렸죠? 동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자치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파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엘람 지역의 조그마한 그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속국으로 있는 캄비세스라고 하는 지방의 장관격이에요. 조그마한 그 영토 나라인데 파사 지방의 그 지방장관한테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다네 공주는 할수 없이 그 캄비세스와 결혼을 해서 그 파사 지역에 엘람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연락은 계속 이제 연락병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보니까 이 공주가 또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 내용을 알아오라 했더니 꿈 내용이 뭐냐면은 공주가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의 음부 쪽에서 포도나무 같은 가지가 막 번져 나오면서 그것이 온 나라를 또 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그
책사들한테 얘기해. 책사들이 틀림없습니다. 공주가 분명히 임신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고, 임신을 했다면 거기서 난 아들이 그 대왕님의 나라 메대를 아마도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너무나 흥분하고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 바사의 캄비세스한테 가서 캄비세스와 같이 있는 만단의 공주의 근황을 알아봐라. 혹시 임신을 했는지 어떤지.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서 알아보니까 알아와서 이제 왕한테 보고하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즉시 명령을 내려서 가서 내딸 만단애를 당장 데리고 와라. 궁으로.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들이 가서 그 만단의 공주 임신해가지고 만삭이 된 공주를 데리고서 메대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 자기 눈앞에서 그거를 관찰하고 이제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날을 고심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 아스티아게스 왕의 유명한 그 총리가 있었어요. 아주 싸움도 잘하고 군대 장관인데다가 현명하고 아주 신복인 부하 있었는데 부하 이름이 하르파고스라는 그런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하르파고스야, 만단의 공주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인데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너한테 명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분부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분부를 내리는 거니? 내딸 만단의 공주가 애를 낳으면은 산파로 하여금 그 아이의 입을 막아가지고 소리를 못 내게 해서 빼돌리면서 애가 죽었다고 하라. 그리고 그 애를 데리고 나가서 네가 하르팔고서 네 총리 네가 직접 걔를 죽이고서 나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르팔고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까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를 매수를 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라. 그래서 산파가 마침 애를 놓는 그 만단의 공주한테 들어가서 애가 나오는 거를 이불로서 그애 입을 막고서 데리고 나오면서 아, 사산했습니다 하고서 데리고 나오면서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르파고스한테 주워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만단의 공주는 이제 애가 죽은 줄 알죠? 자, 하르파고스는 그 애를 데리고서 왕이 명한 대로 이제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만단의 공주의 꿈 얘기.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만단의 공주의 몸에서 태어난 이 왕자 아들이에요. 이 왕자가 분명히 뭔가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왕자가 하늘의 운명에 의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내가 이 왕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은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못하는데 왕은 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를 키우는 하인한테 그 애를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그 하인 보고 이거를 이 아기를 가져가서 죽이고 그 죽인 거를 나한테 증거를 가져와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소를 키우는 하인이 뭣도 모르고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죽이라는 것만, 명령만 받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강보에 싸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왜냐면 죽이려면 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칼이 없는데 집에 가서 이제 그 부엌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참, 하늘의 운명이 참 희한합니다. 그소 키우는 하인의 부인이 마침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지금 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침 가니까 애를 낳는데 애가 울지를 않아요. 그 들어가 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이제 산모는 막 아파가지고 애가 죽었는지 모르고 이제 기절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이 하인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져간 그 만단의 공주가 낳은 왕자랑 죽은 자기 아들하고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가져와서, 죽은 아들을 가져와서, 자기 아들이죠, 하인이. 가져와서 이 하르파고스한테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하고서 증거를 남기고서 산에 올라가서 그걸 묻었습니다. 묻고서
실제 만다네 공주의 아들은 이 소를 키우는 하인이 이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은 뭐 이제 그 후안을 없앴으니까 안심이 되고, 하르파고스는 자기 손을 빌리지 않고 하인의 손을 빌려서 일단 왕의 명령을 따랐으니 everything is okay.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만다네 공주는 물론 슬펐지만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 만다네 공주를 파사에 있는 캄비세스 남편한테 보내서 거기가 살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인이 키운 진짜 왕자, 그 왕자가 이름이 나중에 고레스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고레스가 10살 되었을 때 벌써 왕의 기질을 타고 나서 그런지 벌써 달라요. 동네에서 전쟁 노릇을 하는데 애들을 착착착착 골라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지가 10살짜리가. 자기보다 큰 애도 있는데 훈련을 시키고 열병식도 하고 또 명령도 내리고 아주 근엄하게 그 벌도 주고 막 그런 병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매대의 높은 고관의 아들이 이 고레스랑 나이가 비슷한가 봐요. 같이 놀다가 고레스 말을 안 따라니까 고레스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합을 준 겁니다. 크게. 그러니까 이놈이 장관집 아들이지만 동네에서 놀 때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합을 받고서 울면서 집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고관이 그거를 듣고서 분하지만은 애들 싸움에 어른들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속으로 분하지만 그냥 삼켰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메대왕 아스티아게스가 잔치를 벌렸는데 이 고관도 참석해가지고 이제 여러 술이 먹고서 뭐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 고관이 웃으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그 왕한테 아스티아게스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어떤 놈한테 어떤 애한테 기합을 받았는데 그 애가 보통 애가 아니다. 왕처럼 행동하고 교육도 시키고 작전도 따고 막 벌도 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녀석을 한번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애가 10살 먹은 애가 그 왕궁으로 들어오는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의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왜냐면 그 아들의 모습이 자기 딸 만데스 공주랑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만다네 공주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 자기의 손주죠. 고레스라는 손주 녀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사실을 알고서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어느 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고관 대작들 다 앉혀놓고 자기 자리 바로 옆에는 큰 자리에다가 이만한 장비에다가 고기를 듬뿍 쌓아놓고 쟁반을 덮어놓고서 그 자기 신복인 하르파고스 총리죠. 그 만다네 공주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은 그 하르파고스 총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히고서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열어보니까 고기예요. 그래서 먹음직한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는 말이 고기가 맛있었냐 하니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너 그게 무슨 고기인 줄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고기인지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명령을 하니까 하인이 광주리에다 뭘 담아왔는데 보니까 어린 소년의 손과 발하고 머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그걸 보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르파고스 말을 안 듣고 배반한 이 하르파고스 총리한테 그런 식으로 벌을 내린 거죠. 그러나 하르파고스는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무런 내색을 않고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고개를 흔들고서 거기 있는 고기를 마저 다 먹고서 광주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자, 그때부터 이 하르파고스 총리는 일을 갑니다. 일을 갈고서 복수를 해야지 일을 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고레스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아들이 커가고
이제 모든 것이 거의 다 정리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왕궁에 둬가지고 또뭐또 왕궁 교육도 시키고 또뭐 하면은 또 왕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다시 파사 지방에 캄비세스와 만다네한테 보내서 거기서 자라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일단락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가 심상치 않게 또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됐는데 아뭐 주위에 있는 뭐 도둑들도 다 무찌르고 뭐 세력이 굉장히 따르는 세력도 많고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 바사 왕이 사실은 메대 왕한테 조공을 바치고 하나의 속국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점점 그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자기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제 경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를 하는 가운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르파고스 그 총리가 몰래 이 파사 지방에 가서 고레스 왕하고 내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레스 왕한테 여러 가지 전쟁의 책략도 가르쳐주고 또뭐 여러 가지 그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고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레스 세력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스티아게스 왕이 자기 손주지만은 세력이 커지니까 자기가 위태하니까 드디어 얘 세력을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한테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자기 손주인 그 고레스를 제압하고 와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군대를 데리고 갔는데 거의 다갈 쯤에 군대를 멈추고서 그 자기 부하들한테 그 수만 명이나 되는 부하들한테 장군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실 지금 고레스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한테 투항하러 간다. 나는 고레스와 뜻을 같이 하러 간다. 미리 다 이제 그 연락이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내가 벌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와 같이 뜻을 할 자는 나를 따르고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자들은 다시 그 메대의 아스티아게스 왕한테 돌아가라 하고 그 옵션을 줬어요. 그런데 모두 다이 아스티아게스 왕의 횡포와 그 폭정과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르파고스를 따라서 전부 다 파사로 고레스 왕한테 가버렸어요. 항복을 해버렸어요. 자, 순식간에 이 고레스 왕의 파사 능력이 아주 파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그거를 이용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곧장 파사에 있는 병력과 이 하르파고스가 투항한 병력이 합쳐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메대를 습격해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을 함락시키고 이 메대 지방을 메대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그래서 이제 메대 파사할 때 페르시아가 결국은 메대를 멸망시켰는데 합병시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 메세를 정복하는 그때까지 이제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본 김에 뭐 한다. 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는 말 맞다나. 이제 메대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모든 세력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여러분들 북쪽에 있는 바빌론을 습격하러 간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때 밑에 참모가 좋은 참모가 있어서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 참모 이름 여러 중에서도 대표적인 참모 이름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다니엘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벨사살이 어느 날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대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궁중에서 연회를 열었어요. 연회를 열면서 예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가져온 금, 은까지 여러 가지 뭐 치장품들을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흥청망청 하면서 이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글을 쓰는
그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근데 글을 뭐라고 썼는 거 아니?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다니엘과 여러 대신들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해봤더니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조금 전에 말한 고레스와 그 밖에 여러 장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때 이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빌론도 그때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마지막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빌론의 역사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 결국은 페르시아, 새 왕국, 바사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의 원년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초대 왕이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초대 왕이 됐는데 그때까지 1차, 2차, 3차를 통해가지고 유다에서 데리고 온, 포로로 데리고 온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한테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끔 만드는데 돈까지 대어두고 칙령까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어느 역사를 봐도 내가 정복해서 데리고 온 그 민족들을 다시 돈까지 주면서 칙령까지 써주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끔 돌보준 왕은 역사상 없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고레스 왕은요, 여러분들 이사야에도 예언으로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은 그 이름이 태양, sun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한테 자기 목자, 자기 뜻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을 쳐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우유곡절을 통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이 왕이 칙령까지 써주고 돈까지 주면서 그 많은 포로들을 보내지, 어떤 정신 똑바른 왕이 내가 함락한 데서 데리고 온 노예를 보내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그 의문이 풀리시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레스 왕은 어떻게 이사야의 자기의 예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자들이 말이 있는데, 하나 우리가 라지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벨사살 왕이 죽을 때 그때 참모 중에 다니엘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멸망시켰을 때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흡수를 했죠. 그죠? 굉장히 영특하고 지혜로운 자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그런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 같은 거를 이 고레스 왕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띠어리고, 두 번째 띠어리는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이 1차, 2차, 3차로 포로들을 귀환시킬 때 1차 때 누가 리더라고 그랬죠? 수룹바벨. 수룹바벨인데 이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이 고레스가 그 소 키우는 하인의 아들로서 전쟁 놀이하면서 자랄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친한 친구가 수룹바벨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양 치면서 엘람 지방에서 캄비세스 아들로서 자랄 때 양도 치면서 그때 같이 또 어울렸던 친구가 바로 그 수룹바벨이라는 친구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룹바벨이 그 같이 놀면서 친구였을 때 아주 친한 친구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이를 위해서 여기 왔다. 네가 만일 큰 사람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왕이라도 되면은 네가 실권이 있으면은 우리 잡혀온 포로들을 네가 우리 땅으로 고향으로 보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친구인 고레스가 내가 왕이 되면 그럴 수 있지 하고서 둘이 우정으로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수룹바벨하고 굉장히 그 친구로서의 우정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미나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옛날, 아주 옛날 구약시대 때,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리디아와 메대와 바빌론과 파사와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만단의 공주에서 나온 고레스 왕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대충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구약을 읽으시면서, 구약에는 아주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구약을 읽으시면서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몰랐던 사실도 알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구약의 그 흐름을 한번 흐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And sings my soul, my Savior God.